여러분은 코시국이 끝나면 첫 여행으로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본인만의 여행 취향들이 다들 있겠지만 저는 경치 좋은 곳의 조용한 숙소에서 맛있는 것을 먹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 료칸 여행이나 유럽 시골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제 채널에 놀러와 주시는 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여행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해서 앞으로 몇 개의 영상을 통해 제가 가보았던 프랑스의 숙소들 중 좋았던 곳을 몇 군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경치, 숙소, 음식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미슐랭 레스토랑을 품은 프랑스의 시골 숙소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고고고! 꾸튜브.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솔리우라는 곳에 위치한 룰레 베르나르 루아소라는 곳입니다. 숙소는 룰레 샤토 멤버고요. 레스토랑 라코토르는 미슐랭 투스타입니다. 솔리우라는 지명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어요. 오직 베르나르 루아소를 가려고 방문했던 곳인데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솔리우는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3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려가다 샤블리라는 곳을 들러 점심을 먹고 갔는데요. 샤블리는 굉장히 유명한 화이트 와인 산지입니다.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샤블리를 들러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샤블리에서 1시간 정도 더 내려오면 솔리우가 나옵니다. 이 지역은 모흐본 국립공원 지역이라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곳을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드라이브만 해도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본을 중심으로 한 부르고뉴 와인 지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와인들이 생산되는 지역이고 미식으로도 유명한 곳이니 프랑스에 가신다면 한번 일정에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르나르 루아소는 셰프님 이름인데 미테랑 전 대통령이 단골이었을 만큼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셰프였다고 합니다. 베르나르 셰프는 1981년 라코토르를 인수하면서 점점 명성을 쌓아가다가 1991년 드디어 미슐랭 3스타를 달고 승승장구했지만 미슐랭이나 골미오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까봐 늘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앓던 베르나르 셰프는 골미오 평점이 하락한 데다가 미슐랭 별도 잃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2003년 권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미슐랭과 골미오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하네요. 레스토랑과 호텔은 아내인 도미니크가 계속 이어나갔고 베르나르 셰프 사후에도 한동안 3스타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2스타로 강등되었고 현재까지 2스타를 유지 중입니다. 지금은 패트릭 벨트롱 셰프님이 주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베르나르 루아초 셰프님인데 옛 영상을 보니 마음이 좀 짠하네요. 자, 이제 먼저 호텔을 구경해 볼게요. 이곳은 호텔동인데요. 목조로 이루어진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의 건물입니다. 객실마다 구조와 인테리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무를 많이 사용한 자연 친화적 인테리어였습니다. 정원도 아기자기 아주 잘 가꾸어 놓았어요. 보통 식사 전에 이 정원에서 식전주를 마십니다. 정원을 따라 걷다 보면 스파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리들이 놀고 있는 작은 연못과 야외 수영장이 있고요. 건물 안에서 각종 스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작은 실내 수영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도 있고요. 객실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컴포트, 슈페리어, 딜럭스, 주니어 스위트, 스위트, 스파 스위트 VIP 이렇게 6개의 그레이드로 나뉘어 있습니다. 5월 중순으로 임의의 날짜를 설정한 뒤 객실 요금을 검색해보니 컴포트 룸은 260유로, 슈페리어 룸은 341유로, 딜럭스 룸은 414유로, 주니어 스위트 룸은 532유로, 스위트 룸은 596유로, 스파 스위트 VIP 룸은 1273유로가 나오네요. 저희는 딜럭스 룸에 투숙했는데요. 이곳이 침실입니다. 아주 넓은 침대가 들어가 있어서 지내기 편했습니다. 거실은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문으로 거실과 침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객실이었어요. 욕실도 아주 넓었는데 큼직한 스파 욕조와 별도의 샤워 부스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메니티도 종류별로 잘 갖춰 놓았고요. 이곳은 거실과 욕실 사이에 있는 클로젯 공간인데요. 다리미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레스토랑 방문을 대비해서 저는 보통 남편 수트와 셔츠를 챙겨가지고 다니는데 수트 케이스를 써도 조금씩 구겨지더라고요. 거실엔 안틱한 데스크도 놓여 있었는데요. 데스크 위 최신식 콘센트 모습은 또 반전이네요. 창밖의 모습은 이런 풍경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모습이에요.
이제 저녁을 먹으러 레스토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원에서 식전주를 마시면서 1시간 이상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도 식전주로 로제 샴페인을 한 잔 시켰습니다. 샴페인과 같이 먹을 만한 아뮤즈 부시도 나왔습니다. 이건 식전빵과 파슬리 칩스, 마스카포네 치즈, 푸아그라, 과일 젤리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식전주를 마시면서 와인과 메뉴를 골라봅니다. 남편이 열심히 와인을 고르고 있네요. 근데 저희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이라 식전주 마시면서 1시간씩 노닥거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번으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옵니다. 레스토랑 분위기가 뭐랄까 온실 같은 느낌이 든달까? 초록초록한 정원이 보이니 좋았습니다. 창가 자리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뒷줄이라 조금 아쉬웠지만 이날이 금요일이라 레스토랑이 풀북이어서 예약도 간신히 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음식을 기다려봅니다. 저희가 주문한 와인이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도매인 몽작 미네레의 에세조 2011병입니다. 솔직히 지금 맛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이 분위기면 포도주스도 맛있게 느껴졌을 거예요. 첫 번째 디쉬는 아티초크 요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 그린 아스파라거스와 계란 요리입니다. 다음으로 팬프라이한 오리 푸아그라와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푸아그라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팬프라이한 것은 맛있더라고요. 달달한 초콜릿과의 매칭도 궁합이 좋습니다. 다음은 라코트 도르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 개구리 뒷다리 요리입니다. 예전엔 한국에서도 개구리 많이 먹었거든요. 요즘은 보기 힘든 식재료가 되었지만요. 식감은 약간 치킨 같고 맛은 생선 같달까? 거부감만 없다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음은 농어 요리입니다.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생선이지만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 생선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고기 요리는 감자와 치즈를 곁들인 양고기가 나왔습니다. 이때가 밤 11시쯤이었는데요. 식사는 계속되고 배는 부르고 취기도 올라오고 살짝 졸립고 남편은 이미 배가 너무 불러 전의를 상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레스토랑 분위기는 지금이 피크네요. 어린아이가 밤 12시까지 계속되는 테이블에 꼼짝 안 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디저트 타임 시작됩니다. 병아리 콩과 말린 무화과가 먼저 나왔고요. 치즈 카트에서 몇 가지 치즈를 골라보았습니다. 프랑스 파인다이닝에서는 이렇게 치즈를 디저트로 즐기는데요. 남편 뇌피셜, 치즈도 발효 음식이라 식후에 치즈를 먹으니 소화가 잘 되는 것 같다네요. 치즈를 먹고 나니 과일 넥타 같은 것을 조금 주었고요. 프리 디저트로는 허브 소르베가 나왔고 본 디저트는 마다가스카르산 후추를 넣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디저트를 먹고 있을 때 패트릭 셰프님이 인사를 나오셨는데 프랑스어를 할 줄 몰라서 그냥 트레비앵을 외쳐드렸습니다. 르레 베르나르 루아스와 라코토르에 대한 제 총평은요. 제 취향을 저격한 예쁜 숙소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정원과 레스토랑 분위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저는 3스타 못지않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만 따진다면 여기보다 좋은 3스타 레스토랑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경치, 숙소, 음식까지 취향 저격인 곳은 또 흔하지 않아서 무척 기억에 남는 스테이를 경험했습니다.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했고요. 다만 여기가 너무 시골이라는 것이 좀 문제인데 렌트카를 이용해 부르고뉴 쪽을 여행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을 품은 프랑스 시골 숙소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